전기 비행기를 또 다른 약어로 eVTOL이라고 부릅니다.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전기로 구동되는 시스템으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비행기와 차별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인데요. 영국 항공우주제조업체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직이라는 단어의 버티컬을 그대로 브랜드에 차용했습니다. JP 모건, 소시아 제너럴에서 투자를 해왔던 스테판 피츠패트릭이 2016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 최근 2조 5천억 원 규모로 브로드스톤 애퀴지션 컴퍼니 스펙을 통해 상장된다고 합니다.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외에도 아일랜드의 아발론, 런던의 버진 애틀랜틱이 선주문을 했는데 통합 1000대 이상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버티컬의 eVTOL 비행기 이름은 VAX4로 전기 모터는 롤스로이스, 항공전자 시스템은 허니웰과 협업했습니다. 특히 F-35 미형 공동전투기의 시스템과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CEO이자 창립자인 스테판은 기존 헬리콥터보다 100배 소음이 적은 X4가 앞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기 비행기가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연적인 능력과 창의성이 있다고 말하는 그는 새로운 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무척이나 즐긴다고 합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 자체가 되려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도 풍겼는데요. 전기 비행기는 비행기가 처음 발명되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인류의 큰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조비, 독일은 릴리온, 영국은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인 전기 eVTOL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모든 전기 비행기의 대중화는 각국의 정부 승인에 따라 그 시점이 달라질 텐데요. 영국은 유럽 항공 규정에 따라 2024년 초반부터 전기 비행기 탑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보다는 빠른 2022년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ee Every Electric C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